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신지 궁금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매년 영업이 실적 성장이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매분기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업판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금리가 4.4%까지 올라가면서 미국의 바이오 ETF도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기업의 펀더멘탈 가치, 특히 실적의 눈높이가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말씀드린 대로 매분기 실적을 갱신할 수 있는 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섹터의 조정으로 인한 가격 조정으로 가격 매력도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세계 글로벌 1위 CDMO 업체로서 2위 업체인 중국의 우시가 미국의 생물공학법 관련된 제재를 본격적으로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위 지위가 굳건할 것으로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 역시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CDMO 업체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약 개발이 가시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공장이 완공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익 성장과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점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신 여러 모멘텀들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을 잡아야겠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지난달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좀 하향 추세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가격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업종의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조정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가 부분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100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 쪽인 70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한번 다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00만 원 제시해 주신 삼성 바이오로직스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선발 종목,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